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하지메 마시테, 도저 요로시쿠. 와타시와 다코 찬네로즈 운네스테루 키무 하카스데스. 닌하오, 린스닌 헌카우싱즈. 워스 징잉뚜어 위종 카페팅 핀다우드 진보스. 봉주 엉성 때 저시르 도토르 김즈 기드리지안 카페즈 몰디랑기즈 올라 엔칸타도 데 코노세롤레 소일 도토르 김즈 게드리엘 카날 데 카페 몰디링게즈 코무바이즈 무이토 프라제르즈 메오 노메 도토르 김즈 기드리지온 카날 데 카페 무디링게즈 본조르노즈 피아체레즈 소노 일 도토르 김즈 Que gestisse canale café multilinguese. Zidras vice. Lad pazna commissias. Et doutor Kimze. Catoreia bijot munogoyaze tinin canal cafeze. Kuten tag, shenji canon to reronenze. Ibinze doctor Kimze. De eine mesfrigen café canal betreibt.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209문 회화에 오늘은 패스트푸드점에서 112강 되겠습니다. 제 8장 패스트푸드점에서 오늘은 112강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One hamburger and a cola, please. One hamburger and a cola, please. One hamburger and a cola, please. 햄버거와 콜라를 ください. 햄버거와 콜라를 ください. 햄버거와 콜라를 ください. 要汉堡包和可乐。要汉堡包和可乐。要汉堡包和可乐。 Пожалуйста, гамбургер и колу. Пожалуйста, гамбургер и колу. Пожалуйста, гамбургер и колу. 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하다 이다입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얼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어는 OC입니다.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12강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해서 여기서 주십시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동사. 주십시오가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햄버거와 콜라를 오가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one hamburger and a cola. 그래서 햄버거 하나와 그리고 a cola, 즉 콜라. 를 주십시오. Please 되겠습니다.
이때 뒤에 프리즈는 정중한 표현이죠. 그리고 플리즈가 앞 참고로 앞에 있는 경우는 쉼표가 없지만 뒤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쉼표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ne hamburger and a cola please. 즉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번을 보시면은 함바가 또 콜라오 쿠다사이. 그러니까 함바가 또 콜라 오 쿠다사이. 이때 쿠다사이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함바가 또 함바거 햄버거와 그리고 콜라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바가 또 즉 햄버거와 콜라를 쿠다사이 주십시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 중국을 보시면은 야오 함바오바오 허컬러에서 야오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바오바오 허컬러가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오 함바오바오 허컬러 즉 콜라와 햄버거를 주십시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빠자슈타즈 감부르게르 이꼴루 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처럼 원 홈 햄버거 앤드 콜라처럼 감부르게르 즉 햄버거와 그리고 이제 꼴루 이꼴루 즉 콜라를 주십시오 되겠습니다. 빠자슈타는 플리즈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별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명령문조로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그래서 one hamburger and a cola please. 다음 함바가도 콜라오 쿠다사이. 그다음 야오 함바오바오 허컬러. 그다음 바자슈다즈 감부르게르 이꼴루.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문법적인 어휘보다는 문법적인 문형보다는 어휘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햄버거와 콜라를 주십시오. One hamburger and a cola, please. One hamburger and a cola, please. One hamburger and a cola, please. ハンバーガーとコーラをください。ハンバーガーとコーラをください。ハンバーガーとコーラをください。要汉堡包和可乐。要汉堡包和可乐。要汉堡包和可乐。Пожалуйста, гамбургер и колу. Пожалуйста, гамбургер и колу. Пожалуйста, гамбургер и колу. 예, 잘 하고 계십니다. You are doing good. 고맙고 やっています. 您做得很好. C'est très bien. Lo estás haciendo muy bien. Você está fazendo um bom trabalho. Está fazendo bem. O bas harashos paluchas. Sie meinen gut.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